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오늘은요, 2박 2내 건강밥상이라는 제 유치님이 계시거든요. 며칠 전에 닭가슴살로 만든 롤라르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요. 제대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닭가슴살하고요. 햄. 저는 터키 햄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크림치즈고 닭가슴살을 이렇게 로프로 만들어서 묶을 실. 그리고 버터인데 이거는 제가 만든 기버터입니다. 버터고 일반 버터 하시면 되고 프레쉬 딜이거든요. 이거 요렇게만 준비하니까 준비물은 간단하더라고요. 일단 닭가슴살을 뜨거운 물에 데치지는 못하니까 식초물에다가 살짝 담궈줄 거거든요. 물 1리터를 준비했는데 아마 1리터가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식초거든요. 식초를 1리터에 한 2스푼 정도 넣고요. 2테이블스푼 넣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닭고기가 살균이 되는 동안 딜을 좀 쫑쫑 썰어줄게요. 이거는 닭고기에 바를 거예요. 크림치즈랑 합쳐서. 이제 딜을 다 썰었거든요. 딜에다가 크림치즈를 섞어주거든요. 크림치즈 한 통을 다 섞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치킨에 바를 크림치즈 한 통을 다 섞겠습니다. 닭가슴살이 굉장히 크네요. 커서 이렇게 반을 이제 주는데 기름기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치킨을 얇게 펴주시고요. 두드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치킨도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니까 얇게 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킨을 얇게 두드려 놨거든요. 그런데 원래 치킨이 이런 식으로 잘려져 있어가지고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를 않아요. 일단 식초에 담궜는 거 물로 한번 헹궈서 지금 하겠습니다. 두드려 놨고요. 랩을 하겠습니다. 안쪽에 못생긴 거는 안쪽으로 그래도 조금 두꺼운 것 같은데 느낌이 너무 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찢어져서 이렇게 보세요.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죠. 이렇게 하고 최대한으로 구멍이 안 나게 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찢어져서 겹으로 해놓은 데는 두껍잖아요. 그래서 망치로 한번더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떨어진 다른 쪽이랑 이렇게 붓기도 잘할 것 같고 두께도 일정해질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이제 햄을 이렇게 놓을게요. 햄을 좀더 맛있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크림치즈하고 딜 잘란 거를 이렇게 발라줄게요.
유치님이 고기에 바로 발랐는지 햄 위에 발랐는지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자, 오지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서양 요리를 잘 못하니까 안에 버릇해서 이런 허브를 쓰는 것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개씩 배우다 보면 또 허브도 많이 쓸 줄 알게 되겠죠? 딜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이렇게 발랐는데 소금 간하고 후추를 안 했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그 몬트리올 스테이크 소스를 좀 뿌릴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간이 되도록 이렇게 뿌려서 이제 말 거거든요. 말아야 되는데 잘 말려야 될 텐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이거는 누드김밥 쌀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랩을 사용하는 건 누드김밥도 이렇게 랩으로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에 너무 많이 크림치즈를 하면 옆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에는 조금 덜 바르고 이렇게 땅땅하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랩핑을 했거든요. 랩핑을 해서 로프 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6시간, 최소 6시간을 숙성을 시키라고 하는데 아침에 해서 저녁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숙성을 잘 시켰거든요. 이것을 치킨을 묶어줘야 돼요. 새는 이렇게 너무 얇게 했는지 너무 길어져 가지고 프라이팬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요 정도 길이를 맞춰서 끈을 잘라 줄게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묶어 줄게요. 제가 고기를 너무 길게 로프를 만들어서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오븐에 넣는 팬이거든요. 오븐에 넣는 팬에다가 지금 버터 넣고 굽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븐은 예열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게 고기가 양 다에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 잘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잖아요. 오븐으로 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서 제가 전문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위를 예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문지를 쭉 사방으로 돌려놔요. 그러면 기름이 튀어도 이렇게 설거지 청소할 때 좀 덜 힘들거든요. 그 대신 불 붙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제 오븐에 넣을게요. 160도인 줄 알았는데 180도를 뜨더라고요. 섭씨 180도에서 40분 정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좀 가늘고 길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자르고 그래서 섭씨 160도에서
33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속의 온도가 제일 깊은 곳 온도가 72도가 되어야지 다 익었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꺼내 볼게요. 여러분 오븐 사용하실 때 조심하실 것은 도어를 오픈하실 때 완전히 오픈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오픈하시면 여기에 화상을 입어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완전히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 이렇게 꺼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 이 정도만 해놓고 끄집어내다가 여기 데이거든요. 그러면 화상을 입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75도, 6도 되고 다 익었네요. 제가 치킨을 너무 얇게 두드렸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썰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브런치는 너무 거하게 먹는 것 같지 않나? 오늘 누구 생일이가? 아니 이거 그 우리 유치님 중에 이박인의 건강밥상이라고 듣는 분이 닭가슴살로 만든 건데 부드럽고 닭가슴살이 폭포하잖아. 그래서 난 안 좋아하는데 부드럽다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 아 그래? 이거는 와인이 아니고 스파클링 주스. 그래도 기분 내려고.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밑에 잡아라. 아, 좋아요. 아, 아 맛있어 이거는. 어제 제가 피켄파이 했는가 조금 하고 먹어보자. 이 안에 신음이 많이 들었나? 뭐가 들었지? 햄이랑 딜이라고 있거든. 허브가 딜하고 크림치즈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 아니 한번 먹어볼까? 치미짜. 맛있다. 어, 진짜 맛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때 아, 굉장히 부드럽네. 그때 저 뭐지?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터키가 너무 크잖아. 터키를 못 먹고 왜 만들어진 냉동 이렇게 로프로 만들어진 치킨을 하나 사가지고 먹은 적 있거든.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 맛있다. 감도 아주 잘 됐네. 간 내가 조금 몬트리올 스테이크 소스로 했어. 아 맛있다. 조금 느끼하면 이거 비트나 이거 느끼한데. 느끼하다 생각이 되네. 와 맛있네. 그것도 뭐 한번 보여준다고 따라 한다고 하다 흘렸어. 흘렸다. 아이고 우리 레이시는 우네. 질 좀 달랐는데. 맛있다. 이제 앞으로는 저거 해야 되겠다. 애들 그 추수감사절이나 행사에 오면 이런 거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 동안에 서양 요리는 못 해주고 늘 뭐 새우 튀김에 저거 뭐 연어회 같은 거 이런 것만 해주는데. 뭐 걔들 잘 못 먹는 것들을 해주면 더 낫지. 아니 그래도 한 번씩 해주면 돼. 이런 것도 해주면 좋네. 정말 맛있다. 이거 얼마나 했어? 많아? 아직 좀 많지. 그럼 진이 좀 치킨 치킨 브레스트가 세 개를 했는데 엄청 많네. 진이 좀 갖다 줄려. 갖다 줘야겠다. 맛있다. 이박인의 건강밥상님 보고 계신가요? 요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분 레시피를 했는 거거든. 그분이 키토제닉 푸드로 또 하시고 하거든. 그렇구나. 얼른 밥 먹고 또 일해야 된다 열심히. 바쁜데. 그래, 많이 먹어. 그한 브런치가. 그러게.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예. 스파클이
수화도 덥고 참 맛있지. 덥네. 와인 뭐 굳이 와인 비싼 와인보다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괜찮네. 오늘 닭가슴살 롤라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